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지난달 숙박 음식점업 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는 늘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신한카드의 소비 밀접 업종 카드 사용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숙박 음식점업 카드 사용액은 1조 5,847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.4% 증가했습니다. 하지만 이를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2월과 비교하면 81.7% 수준에 불과합니다.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취약업종이 더 큰 타격을 받는 K자형 양극화가 나타난다며 코로나 극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추경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.